왜 아무런 전압이 없어. 동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최초에 펄스를 여러 개, 몇개 튕겨줍니다. 펄스가 잠깐 생겨요. 이 소자에서 발생하는 한몇 밀리세컨드 동안 소자가 딱 동작을 하거든요. 그 전압을 만들어주는 저항이에요. 여기에서 쭉 전류가 들어와서 초기에 몇번 잠깐 전원을 튕겨줘요. 튕겨주면 플라이백이 동작하고 그때 몇번 튕겨준 그 신호가 전원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쪽 플라이백에서 전원을 당겨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AC2200용 플라이백 구조예요. 그래서 고전압용 플레이백은 이렇게 기동 저항이 있어요. 처음에 몇번 튕겨주는. 이걸로 계속 전류를 쓰면 안 되나요? 아, 쓰면 좋은데요. 그렇게 되면 얘가 열이 상당히 나거든요. 300볼트 정도 막 들어가면 열이 상당히 나기 때문에 계속 못 씁니다. 그냥 기동용으로. 한번딱 기동할 때몇번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플라이백 동작할 때 당겨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제작하고 실험할 때 전원 꼽자마자 동작 안 하면 100% 트랜스가 잘못된 거예요. 100%. 왜냐면 여기 전압을 무조건 트랜스에 이 보조 건선에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안 들어오면 뭔가 트랜스나 피드백 문제예요, 여튼간에. 그래서 얘는 회로가 되게 간단해요. 봐도 아무것도 없죠. 밑에 피드백 회로는 아까 똑같은데 PV4를 보고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건 요거 하나죠. KAOM0380R 이라는 이 소자인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얘가 67kHz로 스위칭하는 PWM 컨트롤러예요. 정확하게는 FET가 내장된 PWM 컨트롤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소자 하나 안에 지금 그림은 간단하지만 안에 FET랑 PWM 컨트롤러랑 그런 보상 회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컴프가 유일한 제어 단자예요. 컴프가 밑에 포토커플러 후단에 1나노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가 잘못되거나 이 피드백이 정확하게 안 들어오면 동작을 안 해요. 굉장히 단순한 회로입니다. 2차 측은 똑같이 스플릿 아웃풋이고 마찬가지로 저항에다가 뭐 동작 LED 있고 캡 있고 제너 다이오드 15V짜리 있고 밑에는 저항으로 되어 있어서 약 8V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딴거 없어요? AC220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LM 값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여기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번, 3번은 묶어놨고, 1번은 안 묶어놨잖아요.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내가 이유가 있어서 묶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유가. 아, 내가 왜 묶어놨지, 저거?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간에. 여기만 묶여져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묶여 있다고 해서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어차피 한 가닥이거든. 그걸 잊지 마세요. 얘가 한 가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긴 AC220용이라서 1차 측턴이 훨씬 더 많습니다. 60턴, 14턴 이러는데 LM 값으로 670 마이크로 헨리가 필요하고요. 최대로 오차가 나도 748 오메 밀리 아니에요. 마이크로인데. 되게 우연치 않게 밀리 아닙니다. 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회로의 또 다른 특징은 필터가 UF2SPN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AC용 필터예요. AC용 EMI 필터. 아까 전에 BNX랑은 틀려요. 요 정도가 다릅니다. 자, 해서 연구실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네 종류의 절연 전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절연 전원이다 보니 약간 다양한 플라이백 회로가 사용됐잖아요. 플라이백 트랜스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나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얘는
24V 원채널짜리 용인데 마찬가지로 24V 용이고 출력 전류는 최대 0.5A 잡아놨네요. 그리고 100kHz로 구동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LM5021 아닌가? 내가 왜 5일이라고 써놨지? 5021이네요. 또 하나의 오류가 있었네. 5021. 2일인데 얘는 80%까지 나와요. 실제 이 조건에서 이 플라이백은 0.4에서 0.6 정도의 두티가 나옵니다. 부하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텀비는 20대 한 8 정도 필요한 것 같네요. 하고 L값은 최대 64. 설계치는 49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아까 회로도에 보면 제가 수정을 잘 해놨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는 거예요. 20대 대략 8인데 8을 쪼갠 거예요. 위에 아래 15대 8V가 나오게.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출력은 23V 잡아놨어요. 자, 플라이백 2차 측은 총합으로 보는 거예요. 총합. 그러니까 4개로 쪼개지건 2개로 쪼개지건 하나로 쪼개지건 하나의 전압에 하나의 와트지로 계산하는 겁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얘가 11.50W예요. 한 채널짜리. 근데 아까 두 채널이면 이거를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설계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23V짜리니까 15도 하기 8에서 23이 된 거예요. 그래서 8톤이니까 그거를 비례적으로 보면 5대 3으로 감으면 15V, 8V가 나온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조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어를 1920짜리를 쓴다면 현실적으로 21대 8톤인데 이게 반올림이 꽤 많이 됐네. 20톤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됐지? 아 무조건 올림으로 됐나 했었나 봐요. 이거 20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서 21로 해놨네요. 마음 약하게 20톤 해도 될 것 같아요. 여튼간에 그런 설계의 사양을 갖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채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채널. 자, 두 번째 채널 보면, 아이고, 이름이 같아서 이게 에러가 났네요. 끄고. 두 번째 채널도 보면 동일할 거예요. 동일하죠? 19, 29, 23V 동일해요. 주파수도 동일하고 와태지도 동일합니다. 그죠? L값도 동일하고 턴수도 동일해요. 그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턴수는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턴은 똑같이 감고 이 선경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선경을. 무슨 얘기냐면 얘를 설계하면 트랜스 설계 사양서에서 2차 측에 필요한 요 권선수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0.35면은 한 7가닥 감아야 돼. 예를 들면. 아, 그러면 이거를 다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타협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코어가 작아서 6가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그냥 두 턴으로 나눈 거예요. 최대한. 이거는 감아봤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소자 설계한 다음에 권선 감을 때 권선 사양대로 다 안 들어가면 이렇게 줄여서도 해요. 가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왜냐하면 이 트랜스의 사양은 풀파워일 때 기준이잖아요. 풀파워일 때. 그죠? 풀파워가 아니면 어차피 저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 0.35에 7톤을 안 감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라면은 3턴을 가져가던가 4턴을 가져가야 되는데 좀 줄여서 아니 3턴이다. 3가닥을 가져가던가 4가닥을 가져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거 감안해서 그냥 2가닥 가져간 거예요. 실제 설계 사양의 한 70%만 쓴 거죠. 실제로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조건이 나오면 자기가 한번 감아봐야 돼요. 이거를. 원래는 여기가
EL이 아니라 여기가 3이었다는 거지, 3. 근데 내가 아무리 감아도 세 가닥으로 다섯 턴이 안 감겨.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을 하나 빼시면 됩니다. 우선은. 어차피 대체적으로 맥시멈 파워를 다 쓰는 경우는 드무니까. 엄 박사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천민 다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원래는.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출력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전선의 단면적은 출력 전류량만 전류량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최대를 당기면 권선에서 열이 엄청나는 거죠. 아, 엄청나지만 권선에서 열이 더 많이 나요. 구리의 단면적은 전류 밀도나 권선 발열이랑 관계돼 있어요. 출력 전압은 턴이랑 관계돼 있고 턴이 결정되면 전압은 나와요. 문제는 전류량이에요. 여기는 원래 3L이냐 4L이 맞는 건데 그걸 넣을 수가 없어. 그렇게 넣으면 너무 코어가 작아서 안 감긴다 이거지. 그래서 단면적을 줄이고 열 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전류의 밀도를 500A 스퀘어 제곱으로 잡았거든요. 예를 들어 500이 아니라 제가 여기를 600으로 잡으면은 줄었죠. 그러면 700. 그럼 5톤 나왔네요. 이 정도면 반반씩 한다고 하면 2.5톤이니까 2.5 가닥이니까 두 가닥 두 가닥이 현실적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전류 밀도가 아까 전보다 많이 높아졌죠. 그 뭐냐? 동일한 면적에서 전류가 더 흐르니 전선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걸 타협을 하는 거야. 500이면은 열이 안 나나요? 이 조건대로 감으면 전선에서 열 거의 안 납니다. 트랜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트랜스나 자기소자 할 때 이거를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타협을 해야 될지 안 될지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죠. 설계가 나오면 한번 감아봐야 돼. 그래서 한번은. 한번 해보고 내가 타협을 해야 돼. 가닥수를 뺄 건지 아니면은 직경을 더 늘려서 뭐 조건을 맞출 건지 이런 거 아니면 코어에 다 들어가는지 이거를 맞춰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여기 신입 연구원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고 원 박사님이랑 저는 한번 겪어봤죠. 900가닥 감아보고 900턴 감으면은 900가닥 아니에요. 900턴 감아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나중에 저거 지금 저거 그 전류 밀도 때문에 그 열 많이 나면 권선 늘려야 되잖아요. 가닥수를. 가닥수를 늘리는 게 유리하죠. 네, 늘리는데 이제 윈도우 열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코어 PCB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어를 증가시켜야죠. 그러니까 보빈을 더 키워야 돼. 보빈이 커지니까 PCB를 다시. 아 그죠. 그건 이제 결과적인 거니까. 여튼간에 코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다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연구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6와트급이랑 12와트급이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요. 통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연구실에서 경험적으로 FET나 IGBT나 한 200kHz 미만으로 200kHz라고 했어요. 200kHz 미만으로 구동할 때 하나 FET나 IGBT 하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2W 미만으로 소비해요. 에너지를 FET 하나 구동할 때 2W 안 넘어. 1W도 잘 안 넘어요. 사실은 1.몇W? 1.몇W? 잘 소비 안 해. 그래서 12W라는 건 뭐냐면 두 채널이잖아요. 한 채널당 몇 W죠? 6W죠. 네, 엄청 오바해서 설계된 사양인 거죠. 오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엔 트레이드 오프예요. 조건에 맞춰서 줄이던가 조건보다 세게 설계하던가. 연구실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전력 제품을 많이 다루다 보니 이런 보조 전원 사양을 좀 세게 쓰죠.
주로 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거는 네, 교수님이 설계하셨던 거를 제가 수정해서 쓰는 건데 채널당 평균적으로 한 6와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6와트 정도. 자, 근데 내가 그거의 반 타마트만 쓰고 싶다 라고 해서 뭐가 바뀌냐? 하나도 안 바뀌어요. 코어가 또 이게 다른 조건이 바뀌어도요. 코어는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봐야 이 가닥수만 바뀌는 거예요. 가닥수. 6와트가 여유로운 거니까 가닥수를 줄 그쵸. 문제가 없다. 그렇죠. 6와트에서 두 라인이니까 채널당 한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권선의 단면적은 전류량. 그러니까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전류가 늘면은 와트지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와트지를 줄인다고 해서 코어가 팍 하고 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구실에 얘보다 더 작은 코어를 손 갖다 감기가 어려워서 내가 이 이하로 안 줄이고 있는 거긴 한데 진짜 미친 척하고 손으로 감는다면 더 작은 코어 썼겠지. 근데 이것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저 회색 선배 회색고 중에 저 선배 감으라고 시켜봐. 눈깔 튀어나오려고 해. 막 이렇게 막 감는데 쉽지 않다고 감는 게. 그래서 내가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미니멈 선을 정해놓은 거라고. 나중에 혹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은 연구실에 1515가 있습니다. 사놨어. 감아보고 싶어서. 누군가 한번 감아보면 불러주세요. 1515면 더 작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 내 채널짜리도 한번 볼게요. 자, 내 채널짜리 자, 20, 19 이런 조건은 왜 바꾸냐면 이 듀티 조건이랑 인덕터 값이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조건이 돼야 돼. 이 턴수가 비현실적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너무.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해 주는 거예요. 얘는 1A 23W짜리 나 이렇게 세게 설계 놨네요. 23W나 만들어놨지. 그럼 대충 나누기 4하면 하나당 6W쯤 되죠. 뭐 한 5W, 6W급 되는데 50kHz고 선비는 13대 10, 20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인덕터는 25마이크로엘리.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14턴 감고 25마이크로엘리 만들려면 갭을 엄청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거 감아봐야지 알아. 여기서는 체감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조건인지. 손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글라인더로 갈거나 갭질을 넣거나 그런 조정들을 해줘야 됩니다. 2020이고 뭐 14대 20턴으로 감으면 되고 가닥 조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트랜스를 감으려면 코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이 선 조건들도 많이 알아야 돼. 선경 특히 선 직경도 연구실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연구실도 우리가 쓰는 것만 있겠죠. 파는 조건은 더 다양하겠어요. 훨씬 다양해. 그래서 필요하면은 선배들한테 얘기해서 적정한 선경에 케이블을 구입해서 제작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군요.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AC220용 트랜스 얘는 조건이 몇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그 아까 KAOM038R이라는 그 소자는 주파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부품이 50, 67, 100kHz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로에 있는 67kHz짜리 썼어요. 67kHz짜리를 선택하면 한 20W 정도 나와요. 설계 가능한 조건이. 그래서 120에서 350V 입력 조건에서 출력이 23V에 0.95A 나오도록 세팅해서 자기 소자를 설계하면 됩니다. 21W에 67kHz. 지금 회로도에 표기된 게 반드시 페어 차일드일 거야 돼요. 제조사가 다르면 주파수가 달라. 조심해야 됩니다. 동일한 이름이라고 주파수가 같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요. 다릅니다. KAOM0380R은 67kHz 조건이고 두티 0.5 이내에서 되고요. 선비가 60대 14 정도 나와요.
LM값은 최대 777 마이크로헨리. 설계는 670으로 했어요. 내가 이거 왜 넣어놨냐면, 연구실에 이게 AC2206 플라이백이 있어요. 있거든요? 근데 걔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이거 공부해서 이거 차트 만들었을 당시에, 턴비가 안 맞아. 그걸 하려면. 조건이 안 맞아. 너무 이상해서, 플라이백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이 차트를 설계했는데, 그렇게 막, 그 조건 나오기 힘들어요. 이 조건으로 하면 됩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1차 측 60턴, 2차 측 14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실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토폴로지 하잖아요. 풀브릿지든 LLC든 플라이백이든 교수님이 주셨다고 해서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된 도리로 검토, 피드백은 필요하다. 교수님 욕하지 않으세요. 내가 설계해 준 거에 투덜했다고 뭐라고 안 하시니 검토, 공부하셔서 의견도 내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이런 식으로 차트 정리하고 설계하다 보니 지금 연구실에서 뭐 600V급 플라이백 설계하는 것도 다 이 차트 써서 해요. 교수님께서도 플라이백 할 때 의심하지 않으세요.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략 이런 식으로 자기소자 설계되는 차트도 넣어놨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또 다른 토플로지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보세요. 지금 4시 반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턴으로 또 넘길게요.